늘 섬기고 베풀고 살았던 봄이미가 이제 72세가 되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몸의 건강이 나빴지만 특히 무릎 부위가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임 씨는 72세의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두 다리를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오랜 기간의 재활을 거쳐서 이렇게 걷는데, 봉임 씨는 72세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은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그의 삶이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타인에 의해서 몸을 의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거친 분들은 다 일제강점기와 또 6.25, 많은 전쟁의 어려움, 또 가난의 고통,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았던 봉임 씨는 72세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은 자녀들에게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그 부모 세대가 그런 열정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또 오늘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기술과 또 좋은 여건이 있지만 이전 시대의 따뜻한 마음이 참 그리운 그러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섬김과 사랑의 그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50대 분들도 많이 하는 분들도 보았고,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봉임 씨는 그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종아 씨와 함께 또 살아가는 게 많이 힘겹게 되었죠. 시골의 삶이라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휴식을 취하고 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술을 받고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봉임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면서 또 시골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며 남은 삶을 살아간 삶을 보면 부모님의 삶은 위대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그리운 이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듭니다. 추운 계절이 왔는데 따뜻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